안녕하세요. 마더심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과 정성으로 갖고 있는 텃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구경해 보시고 마음으로 많은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세미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 수세미는 기간지에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근데 수세미가 반듯하게 커야 되는데 제가 거름도 주지 않고 약도 주지 않아서 좀 둥그렇게 물이 부족해서 그런지 둥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요주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요. 요주는 당뇨에 가장 좋다잖아요. 그래서 몇 나무 심어봤고요. 제가 초보에서 요주하고 수세미하고 또 작두콩이랑 막 어우러져 가지고 이걸 띄어 심어야 되는데 심을 줄을 몰라 가지고 그냥 심어놨더니 그냥 경쟁하듯이 싸움이 벌어져서 여기저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작두콩도 심었는데요. 요주 속에 지금 숨겨 가지고 열려 있는데 보물 찾듯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얼마나 크게 열렸는지요. 오, 작두콩이 이렇게 컸어요. 이 작두콩은요, 수세미하고 차를 만들어서 드시면은 기관지하고 축농증에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기관지가 나쁘신 분이나 축농증 있으신 분은 차려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마란스고요. 아마란스는 제가 작년에 씨를 아무데나 막 뿌려놨더니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꽃처럼 너무너무 예쁜데요. 이것도 색깔이 색깔별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예뻐서 그냥 밭 한 중앙에 있어도 제가 뽑지를 않고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아마란스도 이렇게 골고루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는데 이게 자색 오크라예요. 자색 오크라 씨가 있어서 몇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자색 오크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나 따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꽃 너무 예쁘죠? 이게 뭐냐면요 모카예요. 모카. 모카 꽃이 지금 하얀 꽃도 있고 푸른 꽃도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이 모카를 심어가지고 이불도 만들고 그냥 이렇게 천연으로 다 이불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은 이게 참 힘들죠 하기가. 토마토예요. 토마토를 제가 토마토를 좋아해가지고 한 10그루 정도를 심었는데 토마토가 너무너무 많이 열렸어요. 큰 거, 방울도마도 엄청나게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근데 터진 것도 많은데 수확 시기가 지금 지나서 그러거든요. 오늘 촬영 끝나면 이 수확을 좀 해야 되겠어요. 토마토 하루에 한 개씩만 먹어도 의사가 필요 없다겠잖아요, 여러분. 드실 수 있으면 토마토 꼭 하루 하나씩 드세요. 제가 오이 피클 할 때 이 자색 깻잎을 따서 그 속에 넣고 피클을 했는데 자색 깻잎도 작년에 한 나무가 있어서 씨앗을 받지 않았더니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여기저기 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 가지 요리가 나갔는데 이 가지가요 제가 거름도 주지 않고 약도 주지 않았어요. 우리 텃밭에서는요. 제가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커피하고 쌀뜨물 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갖다 부어주거든요. 추수하기가 벅찰 정도로 많이 열어있습니다. 가지 안토시안이 많이 들어있어서 너무 좋은 식품이죠. 이 콩은요. 흰 넝쿨 강낭콩이요. 이거를 멀리 이렇게 좀 심어야 되는데 제가 막 또 몰랐어요. 그냥 막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농쿨이 막 뒤엉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처음 심어봤는데 흰 강낭콩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 수박 보이시죠? 이게 망고 수박이에요. 작년에 망고 수박을 한 통 사 먹고 씨를 받아놨다 심었는데 수박이 이렇게 하나 둘 지금 이렇게 애기 수박까지 세 개가 열렸습니다. 제가 키운 수박이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고추도 한 10개 정도 제가 심었어요. 10개 정도 심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고추가 이렇게 터진 게 많이 있네요. 터진 게 있고 지금 고추가 빨갛게 익어도 가고 하루에 한 두 개씩 제가 따서 먹고 있는데 비타민을 다 섭취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싱싱하고요. 자색고추나무를 하나 심었는데요. 자색고추요. 안토시아는 많이 들어있는데 고추 맛이 제가 먹어보니까요. 그냥 일반 고추 맛이 더 좋더라고요. 파프리카 두 나무, 세 나무 심었는데 파프리카가 너무 예쁘게 잘 열렸어요. 이렇게 빨간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색깔마다 영양 성분이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파란 파프리카. 이것도 식탁에 날마다 올려서 제가 된장을 찍어 먹고 있습니다. 이거 대추 방울 토마토인데요. 노란색. 근데 제가 토마토를 심어 보니까 큰 토마토는 비가 와도 다 터져버리고 또 까치들이 와서 안 따면 다 먹어버려. 방울토마토는 비가 와도 터지고 그러는데 비가 와도 터지지 않는 게 대추토마토더라고요. 가장 당도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대추 방울토마토도 많이 열려있습니다.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아주 당도가 짱이에요. 짱. 까마중이 밭에가 이렇게 나 있는데요. 아우 많이 열려 있어요. 많이 열려 있어요. 까마중 나무도 많이 열려 있고요. 고구마를 한두록 심었는데요. 고구마가 너무 가물어서 다 죽을 것 같이 시들시들하더니 비가 며칠 오니까 이렇게 잎도 좋고 예쁘게 잘 자라했습니다. 가을에 이 고구마 기대됩니다. 난로가 있어서 난로에다 고구마 고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텃밭을 반 정도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날씨가 시원해지면은 그 다음 것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신 거 보시고 정말 좋은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수박 보이시죠? 수박. 이게 애플... 망고 수박이다. 여러분 이 수박 보이시죠? 해바라기가 피어있는 것을 보면은 동쪽이 어딘 줄 알아요. 익을까? 열매가 익을까 기대가 되고요. 익지 않은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참외를 이미 한 50개 정도는 제가 따먹었어요.